안녕하십니까. 시네마 자키의 김태훈입니다. 스스로가 나이 들었다고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이십니까? 아마도 아침에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지구의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지 못하는 자신의 늘어진 뱃살을 볼 때라니까요. 자, 많은 여성들이 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모를 가꾸고 성형수술을 감행합니다. 해외 팝스타인 쉐어는 허리선을 좀 더 날씬하게 유지하기 위해 갈비뼈를 두 개나 잘라내는 수술을 감행하기도 했었죠. 자, 언제나 화두에 오르는 것, 아름다운 S라인을 보여주는 여성들의 몸매가 그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반대쪽 성에 있는 남성들, 그 남성들의 몸의 가치는 과연 21세기에 어떤 의미를 띠고 개인에게 어떤 욕망의 대상으로 비춰질까요? 지금부터 시네마 자키가 선정해온 몇 편의 영화를 통해 남자들의 몸을 이야기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영화는 퍼펙트 월드입니다. 완벽한 세상이란 이 영화의 제목에 걸맞게 당대 최고의 남성 배우였던 케빈 코스터가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이전 몇 편의 영화 속에서 샤프한 이미지, 다정다감한 목소리, 멋진 눈웃음을 통해 많은 여성들에게 어필했던 케빈 코스터는 바로 영화의 흥행과 직결할 것이다 라는 평론가들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국내 개봉 당시 케빈 코스터 주연의 퍼펙트 월드는 많은 관객을 동원하지 못한 채 실패한 상업 영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의 흥행 실패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영화 속에서 어린아이와의 짧은 대화 중에 삶에 대한 성찰을 담아내는 케빈 코스턴의 연기,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것이었다라고 평한데도 결코 이견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남성미를 보여주기 위해 그가 영화 속에서 착용했던 쫄티, 우리에겐 흔히 러닝셔츠라고 불려지는 티셔츠의 하복부를 볼 당시엔 이 영화의 실패 원인을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멋지고 깔끔한 이미지의 케빈 코스턴, 하지만 아랫배인 중년을 나타내는 덩배가 이미 자리를 굳게 잡고 있었던 겁니다. 러닝셔츠의 모든 부분은 뜨지만 오직 배 부분은 쫄티로 변신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케빈 코스턴에게 품었던 알싸한 신비감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영화 E.T.에 등장하는 외계인이 케빈 코스턴을 향해 손가락을 쭉 내밀 것만 같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영화는 우리나라의 영화 올드보이입니다. 칸 영화제에서 극찬을 받았고 박찬욱 감독을 거장의 반열에 올려놓은 올드보이. 이 영화가 컬트 영화로, 그리고 하나의 선강한 성격파 배우들의 영화로 평가받고 있지만 결코 많은 여성 관객들을 극장에서 열광시키지 못했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잔인한 폭력? 처절한 복수극으로 점철된 영화의 스토리? 그렇지 않습니다. 주연으로 등장한 최민식 씨의 그 넉넉한 덩배. 아, 평소에 없으면 멋진 놈인데. 가자 빨리. 10년 동안의 상상 훈련, 15년 동안 오직 군만두만 먹고 미친 듯이 벽을 치는 섀도우 복싱을 했다 할지라도 결코 빠지지 않았던 그의 중년의 허리살, 영화 속의 여성 관객들의 몰입을 방해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자, 상황을 바꿔 생각해봅시다. 만약 상대역으로 나왔던 유지태 씨가 최민식 씨의 역할을 맡아 현란한 액션을 선보였다면 좀 더 많은 여성 관객들이 단지 잔인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영화를 외면했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제 의견에 고개를 끄덕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영화의 평은 그다지 좋지 못했지만 국내 개봉 당시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던 트로이. 그리스 신화에 존재하는 트로이의 이야기가 과연 영화 속에서 제대로 펼쳐졌는지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한 인간의 사랑이 비극을 몰고 온다라는 히랍 신화의 정형이나 셰익스피어의 이야기 구조,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했죠. 2시간 반이 넘는 러닝타임 동안 여성 관객과 남성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브래드 피트의 몸! 그 중에서도 단연 멋진 허벅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두 다리로 걷는 시간보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진 현대인들에게 퇴화되어버린 햄스트링이라는 그 근육이 보여지는 순간, 옆좌석에서 조용히 영화를 관람하고 있던 수많은 우리의 여자친구들은 바로 옆에 있는 남자친구들의 존재를 잊은 채 환호성을 올리고야 말았던 것이죠. 남성에게 몸에 대한 욕망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냈던 영화를 꼽으라면 바로 이소룡 주연의 맹룡과강을 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소룡, 이 브루스리의 최고의 걸작을 용쟁호투 엔터 더 드래곤으로 꼽고 있지만 그의 몸매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영화는 역시 맹룡과강을 들 수 있죠. 이태리의 콜로세움에서 청노리스와 함께 격투신을 벌이기 이전
단순한 준비 운동으로서 보이시던 그의 상체. 예전엔 활배라 불렸고 최근엔 광배근이라 불리는 그의 날개축지 같은 근육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같은 남자로서 고개를 숙이고 브루스리의 추종자로서 평생 동안 자신을 낮춰야만 했던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미 10대와 20대의 기억을 잃어버린 관객들이라 할지라도 브루스리의 광배근이 펼쳐지던 바로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기억한다는 사실, 저 역시 고백할 수밖에 없군요. 이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이었는지 언브레이커블이라는 영화 속에서 불사신임이 밝혀진 브루스 윌리스에게 그의 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You think you could have beaten up Bruce Lee? No. 아니? 라는 대답으로 그 역시 브루스 리의 완벽한 몸매 그리고 그 몸이 보여주었던 액션에 경도당한 한 명의 관객의 자세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What if he was allowed to kick and you were really mad at him? No, Joseph. 많은 사람들이 여성의 몸에 집착하고 몸이 상품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21세기. 하지만 진정 아름다움과 격렬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 남성들의 몸이 아닐까요? 여성들을 환호하게 하고 스스로 거울 앞에서 30여 분간 그 거울 앞을 떠나지 못하게 했던 예전의 멋진 몸들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바쁜 현대생활 때문에 또는 시간이 없어서 또는 결혼을 했는데 뭘! 이라고 내뱉는 그 한마디 속에 혹시 예전의 몸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지 나태해진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그 우울한 상황, 제발 여러분들만큼은 피해가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네마 자키 김태훈이었습니다. The victory!